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저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서요, 말을 잘 못해서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웬만한 이야기라도 다 재밌게 느껴지는 정도의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님조차도 왜 대화를 재밌게 말하지 못할까? 그 이유아지를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서 여러분들은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까? 생기기 싫어서 안 생기신 분들 없잖아요. 오늘 제가 앞전에 화술의 달인에서 스티브 잡스 올려놨지만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가 아니 돈이 많은 게 싫어서 돈이 없냐고요. 돈 버는 게 어려우니까 없잖아. 그럼 이쁘고 잘생긴 거, 돈이 많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거 이것도 안 되면 이거라도 하나 가져야. 그래서 이 대화가 재밌는이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죠. 아, 그래. 이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대화라도 재미가 있어야 나이 먹어서 친구도 사귀고 대인관계도 잘 되고 연애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유리하겠다. 근데 이 대화가 재밌는 사람. 대화가 재밌는 사람이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부분에서 자꾸 사람들이 화술의 재능적 영역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결과적으로 어떨까? 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대화가 재밌는 사람이라도 돼야 뭐 얼굴이 뭐 잘생기지 않거나 돈이 없어도 대화라도 재밌으면 잘살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 얘기를 하면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요. 뭐 말을 잘 못해서요. 뭐 이러면서 자꾸 이거를 재능의 영역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착각을 고집을 꺾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화술적 재능이 있는 분은 실제로 어떠냐?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나. 안 좋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아, 나는 이야기를 잘하는 재주가 없어서, 나는 이야기를 재밌게 못해서, 그런 재능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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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심지어 여기 있는 스승보다도 타고난 내추럴의 대화적 매력을 갖고 계신 분도 때로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못한다. 심지어는 안하니만 못한, 안하, 이야기를 안 꺼내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얘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예? 욕망의 상충성이란 부분으로 이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인관계는 어떤 서로 한꺼번에 공존하기 어려운 상충성의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고 하면 상대가 싫어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려 하면 내가 싫은 딜레마. 이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잘 때요, 예?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저 요즘 잘때 잠이 안 오면 꼭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는데, 항상 제가 무슨 유튜브 영상만 틀어놓냐면요. 일명 노인 빈곤 다큐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걸 틀어놓고 자요. 벼랑 끝에 몰린 노인들.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30평을 쪼개어 만들어낸 연력에서 빵. 빈곤 노인이 머무를 마지막 집 쪽방. 한국 노인 가난하게 늙고 개보다 못하게 산다. 하류 노인이 온다. 저 맨날 이런 거 보면서 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다큐를 듣고 잠을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이걸 틀어놓고 자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드리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저라는 이 스승, 교전이라는 스승을 좋아해서 아, 저는 교전님이 좋아하는 게 저도 좋아요. 그냥 교전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그럼 저는 그냥 들을게요. 저는 그냥 교전님이 하고 싶은 얘기 듣는 게 좋아요. 이런다면 저는 여러분들 붙잡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붙잡고. 야, 내가 맨날 말이야. 노인 다큐를 보는데 어떤 노인분은 쪽방에서 사는데 말이야. 야, 쪽방도 말이야. 아, 그리고 100세 노인인데 이 100세 노인이 100세가 돼갖고 잘 사는 법을 딱 이분이 노하우를 가졌는데 야,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누워갖고 자는데 말이야. 동네 아줌마들이 와갖고 이부자리 옆에 뭐 참기름, 뭐 김, 뭐 물컵, 뭐 브루스타 이런 거 놓으면 이거 자꾸 지저분하다고 치우려면 치우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치우지 말라 하냐면 노인이고 눈도 안 보이고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부자리에서 팔만 뻗으면 다 닿을 자리에 물건들을 다 놨더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떠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붙잡고. 왜냐? 나는 재밌으니까. 이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 붙잡고 한 시간 동안 야, 노인 얘기가 있는데 야, 노인이 말이야. 나이가 먹으면 어디부터가 제일 아픈지 아니? 야, 나도 요즘 어디가 아픈데. 저는 여러분들 붙잡고 나이 먹은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하고 싶다고 말해요. 아이고, 오잉 하신 분은 또 어느 분이십니까? 새로 오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가 재밌냐고요. 하나도 안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안 재밌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저를 붙잡고서 아, 제가 이번 직장에서요 인사고과를 받았는데 저만 인사고과를 짜게 줘갖고 그걸 따졌더니 네가 일을 잘했으면 그래도 인사고과를 그렇게 줬겠냐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섭섭한 거 있죠.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 얘기가 다 재밌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얘기니까.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욕망의 상충성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하고 하자고 들면 상대방이 별로 안 좋아하고 상대방이 하자는 걸 내가 하면 내가 안 좋고 이런 딜레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욕망의 상충성이라는 부분이 거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거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발생을 하고 아유 모두님 예, 반갑습니다. 거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고 특히 대화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욕망의 상충성 때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려 하는 부분에서 피곤한 노력 무의미성을 느낀단 말이죠. 대화를 잘하시는 분들조차도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재밌는 분이 돼요.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할 땐 재밌는 분이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 말하는 재능이 있어도 말이 재미없는 사람 또는 말을 안 꺼내니만 못한 사람이 되냐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재밌는 말이 아니고 남을 재밌게 하려는 그런 말 또는 분위기를 재밌게 하려는 말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때요? 나는 재미가 없잖아. 남들은 웃길지 몰라요. 남들은 웃고 남들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아유 청계왕님 어서 오세요. 근데 자기가 재밌진 않기 때문에 이걸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말을 해라고 얘기하면 아 결국 사람들은 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야 좋아하는구나 또는 재밌는 말만 해야 좋아하는구나
이런 무의미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재주가 꽤 좋은 사람조차도 집에 와서 어떤 공허함을 느끼냐면요. 나는 그럼 광대인가? 혹시 여러분들 집에 와서 이런 경험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뭐 모임 나가갖고 막 웃긴 표정도 짓고 웃긴 행동도 하고 막 어?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웃기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게 그냥 나는 웃기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 이게 왜 약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 쓰게 되냐. 웃기는 놈이네. 웃기는 놈.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도 매번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마다 누굴 웃기고 재미있게 해주려고 말을 하고 분위기를 살리려고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돌아와서 그래서 본인은 막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텐션도 높이고 뭘 하는데 돌아오고 나면 왠지 그냥 노가다 뛴 느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나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재미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는데 나를 맨날 희생만 하는 대화. 이런 대화로 느끼게 되거든요. 광대의 공허함. 우리가 보통 삐에로라고 하잖아요. 삐에로. 서양식 삐에로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기는 남을 웃기는데 광대의 공허함도 가진 자들만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남은 웃기는데 자기는 공허하고 슬픈 이런 컨셉이 서양 삐에로에 좀 있잖아요. 약간 무서운 컨셉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무의미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남을 웃길 수 있고 재밌게 말도 가능하지만 정작 이 사람의 욕망은 편하게 그냥 속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웃길 수 있고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감정 노동처럼 느껴지고 그냥 남을 웃기고 남을 재미있게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역할만 하면서 사는 그런 무의미하고 공허함을 느끼면 정작 친구, 동료, 연인, 가족처럼 뭔가 친해지기만 하면 돌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해지면 뭔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피곤한 사람, 불편한 사람으로 돌변을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 나라는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좋은 말, 즐거운 말, 재밌는 말은요 황당하게도 꼭 웃긴 말, 신나는 말, 재밌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웃긴 말, 신나는 말, 재밌는 말이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요. 하고 싶은 말. 즉 무슨 뜻이냐? 우리 주변에 보면 맨날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부정적 감정 배설의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막 입만 꺼내면 힘든 얘기 꺼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투덜거리고 부정적 감정을 배설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느끼는 만든 분들이 있어요. 일명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말을 못하냐, 재미가 없냐, 그런 사람이냐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 재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을 꺼내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피곤함을 느끼게 만드는 건이 사람들이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거나 말을 재미있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꺼내서 하고 싶은 말이 그 하고 싶은 말의 베이스 감정이 밝고 건강하고 재밌고 신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내용일 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말을 아무리 잘하고 재미가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주된 대화의 내용 주제가 부정적 감정을 주제로 한 거라면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하긴 본인 자체는 글, 말, 표정, 제스처, 바디랭귀지 거의 언어,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웬만하면 누군가로 하여금 듣는 재미, 대화하는 재미를 주는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억지로 남을 웃기고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 의무적 대화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적 주제가 또 감정이 부정적 내용일 때는 전혀 재밌지 않다. 않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이런저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여기 왔고, 그렇죠? 그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본인 고민을 꺼내서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아야 본인이 치료가 될수 있죠? 근데 그런 내용 자체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본인의 내용이 재미가 없어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함이 쌓이니까, 어때요? 이 본인도 미안하고, 죄의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죄의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상담 치료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될때 모두에게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서로 착각을 해요. 서로 착각. 특히 고민을 들고 오는 내담자, 치료를 하는 상담가. 이둘 사이에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본인은, 그래서 내담자 본인은 상담자하고 얘기를 할때 당연히 부정적 고민 내용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게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찾아와서 대인관계적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그러면 여기 있는 스승한테 뭐 개그를 하거나 코미디를 하거나 웃긴 얘기만 할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석, 일반 대화일 때 문제고요. 이렇게 너무 본인을 안 좋게 보거나 본인을 너무 좋게 보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럴 땐 내가 이렇고 저럴 땐 이랬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석, 일반 대화에서 편안한 대화를 하실 땐 때론 재밌는 이야기를 꺼내서 재밌는 사람이 되실 수도 있고, 활기찬 내용을 꺼내서 활기찬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고민을 가진 내담자 또는 치료를 하고자 하는 상담자, 요런 관계성으로 이야기를 할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고민, 부정적 고민 내용을 꺼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정적 고민 내용을 꺼내자마자 그게 누구든 어떻게 된다? 징징거리는 사람, 기빨리는 사람, 개 피곤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어때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부정적 고민 내용을 꺼내면 당연히 징징거리는 사람, 기빨리는 사람, 개 피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치료를 하는 사람도 피곤해지죠. 그렇죠. 피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고.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면 고민 얘기를 꺼내는 이런 상담의 과정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고민자는 아, 나는 민폐 끼치고 힘들게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반대로 아, 나의 스승은 이제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냐?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피곤해하거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걸 갖고 오해하는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이 본인하고 스승하고 상담 치료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니 상담 치료할 때 무슨 저를 상대로 무슨 뭐 개그 콘서트 찍을 일은 없잖아요. 서로가 만난 환경, 그리고 서로의 역할 자체가 한 사람은 고민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고민을 듣고 조언을 주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주로 부정적인 감정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대화, 그 분위기는 전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은 아, 나는 민폐 끼치고 맨날 남을 힘들게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여긴다거나,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또 저 입장에서도 무슨 즐거운 얘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 입장에서도 즐거운 얘기만을 듣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랬어요. 아유, 또 듣고 싶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은 왜곡되는 게,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상담가 그러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공감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너무 저도 듣기만 해도 너무 슬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담가인 것처럼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왜곡되고 만들어진 이미지란 말이에요. 뭐 진정한 친구는 뭐 힘든 걸 늘 함께하고 어려운 거에서 외면하지 않고 뭐 가장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내게 됐고, 이런 식으로 포장한 친구에 가깝단 말이에요. 실제 친구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래 만난 진짜 친구가 항상 늘 어머 그랬어, 아 그래 난 널 다 이해해, 힘내, 파이팅, 친구들이 항상 그러기만 합니까? 진짜 친구는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만 좀 해. 아 병신 새끼, 아 진짜, 아 졸라 징징대 진짜. 아 새끼 누가 불렀냐. 웃긴 새끼 진짜. 야 그냥 술이나 처먹어 이 새끼야. 진짜 친구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친구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 친구라고 해갖고 친구의 힘든 감정을 그대로 다 공감해주고 그대로 다 빨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짚자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방송 매스 미디어에서는 웬만한 다 나오면 정신과 닥터 무슨 뭐 패널 무슨 상담가나 사람들이 다 짚자고 위로하고 다 들어주고 이러니까 저래야 되는 것처럼, 야 저기 버스 온다 타고 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친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친구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친구로서 여기더라도 그 친구 새끼가 오랜만에 나와갖고 계속 징징거리고 짜증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걸 따져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죽든 살든 상관할 바 아니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도 친구가 징징거리고 짜증나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가 재밌냐고요. 그 이야기가 즐겁냐고요. 막 또 듣고 싶냐고. 더 해줘, 더 해줘.
아이씨 말라 이봐 이혼할까봐 왜 그러는데 아이씨 우리 부인이 밥을 안 차려줘 이런 얘기하면 그랬어 더 얘기해줘 너무 재밌다 너무 즐거워 이러면서 더 해달라고 이렇게 되냐고 맨날 전화해서 야 친구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무슨 얘기인데 오늘도 우리 부인이 글쎄 라면만 끓여주는 거 있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면 한 시간 더 들어주고 싶고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러잖아. 상자님 보세요. 어느 미친놈이 그런 얘기 친구 부인이 밥안 차려준다고 징징거리는 얘기를 한 시간씩 딱 그것도 허구한 날 그지랄 떠는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겠냐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 그래서 그냥 안 좋은 이야기는 부정적 감정 이야기, 안 재밌는 이야기는 그 뭐예요? 안 재밌어요. 예? 아니 이걸 꼭뭐 어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안 좋은 이야기는 안 좋고요. 부정적 감정의 이야기는 부정적이고요. 안 재밌는 이야기는 안 재밌어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친구면 아닐 거다. 친구면 재밌을 거다. 어? 날 사랑하면 재밌을 거다.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응? 진정한 상담가는 재밌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발 판타지를 가지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황당하게, 어? 그런 거면 그게 무슨 친구고 사랑하는 건가요? 잘해주니까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좋아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여러분들 맨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럼 뭔줄 알았어,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건안 좋은 거야. 뭔 아직도 이 나이 먹고 서른 먹고 아직도 모르냐고. 그래서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 했는데 상대가 안 좋아해. 그럼 이유는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내가 매력 없나 보다. 내가 죄를 지었나 보다. 내가 민폐 끼치나 보다. 민폐를 끼쳤나 보다. 가 아니고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안 좋아하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도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에너지 뱀파이어인 것도 아니고 또 저나 다른 누가 당신을 싫어한다거나 뭐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안 좋은 것뿐이에요. 일단 이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말을 재밌게 잘하는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조차도 본인은 안 재밌는 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부정적인 말일 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말이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재밌게 말 잘하는 사람, 재밌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야 남들이 날 좋아해 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런 거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면, 그러면 우린 늘 웃긴 말, 재밌는 말만 하면서 살아야 되네요. 이건 어떡하죠, 이거? 맞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남이 날 싫어했으면 좋겠다. 나 왕따 당했으면 좋겠다. 남들이 날 피했으면 좋겠다. 그럴 거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와 대화하고 만나고 친해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관심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 이론대로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맨날 남들이 좋아하는 말, 남들이 웃긴 말, 그런 말만 해야 돼. 그럼 어때요? 슬프지 않으세요? 이거 뭔가 슬프지 않으시냐고요. 그럼 난 안 재미있어도 맨날 난 재미가 없어. 난 재미가 없어도 맨날 남이 재밌는 말만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부정적 말이 있어도 늘 재밌는 그건 말하면 안 되고 늘 재밌는 말만 해야 돼. 이렇게 되죠. 또 현타 오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광대 사진 올려온 거예요. 말 그대로 광대 중 스승을 상대로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인 대인관계적으로 힘든 내용들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거든. 그때 그런 말을 막 맨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이 화를 내. 본인이 이런 부정적 얘기를 꺼내는 게 스승이면 스승이 날 사랑하면 스승이 날 좋아했다면 날 싫어하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내게 관심이 있다면 나한테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예? 이거 되게 제자들이 오해 많이 합니다. 아, 우리 스승이 날 싫어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를 꺼내면 별로 좋은 반응이 안 나오든 유명한 그 표정이 있잖아요. 교수님은 맨날 그 표정 지으시잖아요. 막 이러면 거 봐요. 어? 맨날 제가 얘기하면 그런 표정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처가 되는 거야,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 저거 봐. 스승은 내가 이야기만 꺼내면 짜증낸다. 피곤해한다. 화를 낸다. 아, 스승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좋아했다면 그럴 수가 없다. 날 싫어한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 그냥 억지로 견디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뒤로는 상처받아서 고민 상담을 안 꺼내고 입국, 뭐 잠수를 탄다거나 어떤 경우도 하면 그러면 아, 나는 이제 그만 민폐에 끼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 잘하고 재밌는 말만 하고 친절한 행동만 합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상처받아서 잠수를 타거나 아, 내가 맨날 요즘 교조님 너무 기만 빨았구나. 죄송하다. 아, 난 왜 늘 이렇게 남을 힘들게만 할까. 아, 이제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힘든 말을 하나도 안 해. 힘든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엄청 잘하고 재밌는 말만 하고 막 저한테 선물 보내고 친절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젠 힘든 말 안 해야지. 그만해야지. 이럽니다. 연인 패턴이라고. 맞아요. 이게 연인 사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는 힘든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힘든 얘기 안 하고 힘든 얘기 전혀 안 하고 맨날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어, 오빠 왔어. 뭐 연인이라면 오빠 왔어. 그러고 막 애교도 떨고 막 잘해.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착각을 하죠. 어, 그래 이제 이제는 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리가. 그래서 한동안 그래서 얼추 좀 참아요. 한동안 안 하는 듯 싶다가 이제 더 이상 그런 힘든 얘기 안 하는 듯 싶다가 안 하나 싶다가 참다가 펑 하고 숙변 변비 폭발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와다다다다다다 쏟아내면서 최근에 제가 얘기한 갑자기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막 반발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 상담뿐만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아주 흔하게 경험하셨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의에서 억압의 문제가 모든 표면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진짜
상담에서의 치료받아야 될 문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리 상담 때 치료와 치료 대상의 문제는 표면 문제가 아니고 뭐다? 네? 억압의 문제. 근본 문제인 억압의 문제. 그러면 왜 힘든 이야기 안 하고 한동안 꾹 잘 눌러 참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힘든 이야기를, 힘든 감정 이야기를 터뜨리게 되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죠.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거든? 원래 제 고향 친구들은 다 재밌는 편이에요. 원래 놀던 친구들이라서. 다 재밌는 친구들인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수업을 하루 빠주고 거기 가야 돼요. 저기, 와이프가 갑자기 저 심장마비로 죽어갖고, 뭐, 그거 위로해준다 그래갖고, 친구들 한번 모이자고 이래서 거기 한번 가야 되거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 와이프 그 장례식에도 못 가갖고 미안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저도 재밌는 사람이고, 제 친구들도 다 재밌는 사람이지만, 친구 와이프가 심장마비로 죽어갖고 위로해줘서 갔는데 거기서 뭘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기 와이프 얘기도 하고 뭐 힘든 얘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는 얘기고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듣고 싶은 얘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친구 입장에선 하고 싶은 이야기란 말이야. 하고 싶은 이야기. 그쵸?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면 꼭 분위기가 망쳐. 서로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이 꺼내고 싶은 감정을 늘 꾹꾹 눌러 담아. 꾹꾹 눌러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광대증후군, 삐에로 광대증후군으로 생겨. 남을 늘 웃기고 다니는데 본인은 슬픈. 이런 비애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게 참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시 또 힘든 이야기를 꺼내고 부정적 감정을 팡 하고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자신이 누군가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또 더더욱 하지 말아야지. 힘든 이야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랬다 저랬다 극에서 극에 양극단을 오가면서 점점 더 이게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저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서요, 말을 잘 못해서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웬만한 이야기를 해도 다 재밌게 느껴지는 정도의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님조차도 이런 문제를 겪는다. 그러니까 이게 꼭 재능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환경적인 부분의 영역이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다. 이런 바탕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모든 문제가. 그래서 화두를 접근할 때 나는 왜 대화를 재밌게 말하지 못할까? 그 이유아지를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서 여러분들은 결론을 나는 왜 재밌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라는 이유를 재능, 더 이상 재능 탓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재미있고 싶은 거지 남을 재미있게 만드는 희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측면 때문이고요. 저는 내가 재밌는 걸 하고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이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들면 그 희생이니까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기 싫음이 점점 커지니까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재능 탓을 하기 이전에 그거부터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별로 안 좋아. 나무님도 그런 거 좋아하시나? 간단하죠? 당신이 농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아, 전 농구에 재능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당신은요 농구를 안 좋아해요. 당신 저는 쇠질이 잘 못해요. 근육이 안 당신 쇠질 안 좋아. 힘든 거 안 좋아. 당신 기타 치는 거 안 좋아. 당신이 그거 안 좋아하는 거야. 예? 간단하죠. 당신이 왜 말을 재밌게 말을 하지 못할까? 남을 재밌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남을 재밌게 하는 희생 같은 걸 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말을 재밌게 말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크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 되셨어요? 나는 왜 이야기를 재밌게 말하지 못할까? 첫 번째, 그게 당신이 좋아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의 상당 부분이 뭐 그렇게 재밌는 주제의 내용, 재밌는 감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 되셨죠?